아, 오늘 보는 거는 리프 모션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면은 허공에 대고 손을 샥샥샥 움직여가지고 우리 조정을 하듯이 더 이상 키보드 마우스는 없죠. 야, 그럴 때 쓰는 제품입니다. 뭐 이렇게 허공에다 붙여서 쓰는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구사항으로는 7, 8 그리고 macOS 13.2 라이언 이상. 뭐 최소 요구사항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뭐그 정도야 뭐 대부분 다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옆에 요 테이프는 한 손으로 뜯어야 되니까 미리 뜯어놨어요. 오, 초록색. 오, 컬러가 초록색인 거 보네. 뭐 그냥 요즘은 뭐다 디자인 이렇죠. 다 심플하고 뭐 간결하고 또 녹색. 요거네 요거. 아이씨. 이쁘네요. 이거는 선. 인터넷에 보니까 선이 두 종류라 그러더라고요.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오케이, 땡큐. 아, 여기. 아, 여기 그거 들어가네. USB 3.0 켜지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 뭐 설명서. 뭐. 영어도 있고 뭐 이렇게 한글도 있나? 모르겠어. 한글은 뭐 읽으시네. 이 기기는 가정용 B급 전자기기 뭐 주시네라는 거 같거든요. 아, 뒤에 뭐좀 있고 아, 이런 거막 형식적이고. 이거는 뭐 없나요? 없네요. 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뭐 70불에서 80불 정도로 판매되고 있어서 한국 돈으로 하면 9만 원 정도? 10만 원은 안 되는 제품인데 아주 재미나게 놀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이만. 립 모션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뭐 이런 저건 뭐 이렇게 웃기긴 한데 요거 VR도 같이 샀습니다. 나중에 같이 해보려고요. 주로는 이제 요렇게 쓸때 어쨌거나 미래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거 마운트로 사야 되나? 제가 아까 가격을 70에서 80달러 그랬는데 보니까 99.99달러네. 그냥 100달러네, 100달러. 10만 원 좀더 되네. 그리고 마운트는 20달러고. 뭐, 아주 싸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쓰는데 이 정도는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상상 속에만 되던 그런 SF 영화 속에 있는 것들을 쓸수 있는데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거 다 해봐야겠습니다. 오케이. 리프모션에 다운로드를 찾다 보니까 앱스토어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 많네요. 앱스토어는 정말 많네요. 구글어스 한번 가볼까요? 이거 딱 그건데, 그 최근에 그 영화에서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커다란 지구본으로 손으로 돌려가지고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고 그러던 장면이 있던데, 딱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훨씬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그 리프모션 홈페이지 가서 셋업을 했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하겠느냐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배럴 터치 툴을 이제 뭐 실행을 해보자 이렇게 뭐 나오네요. 일단 이거 다 설치해 봐야 되겠네. 된 거야 뭐야? 아, 리프 전용 앱스토어에 들어가니까 이 장은 중국어로 나오고 이게 하나도 안 먹혀. 자꾸 다운돼요 지금. 근데 맥북이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두 번 정도 다운됐는데 지금 세 번째 다운이네요. 이거는 사이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뷰티? 판타지? 플레이? 아니 모니터 좀 닦아야겠다. 아이고 이거 어디까지 가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는 너무 그걸 크게 해가지고 안 보여서 지금 좀 작게 했어요. 스윗? 스와이? 라이트 셀? 이렇게. 오. 컬러? 이렇게. 작고. 옳지. 이게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얘가 오른손도 같이 인식을 하고. 근데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지금 제 손가락이에요. 폈다가 뿔 폈다가 이렇게 새끼 손가락 이렇게 거의 맞춰주고 있어요. 뭐 조금 반응이나 이런 건 뭐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코? 클릭하라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손을 펴서 움직여. 자, 여기 이제 자신방, 자신실, 우신방, 우신실. 자, 이렇게,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요렇게. 요렇게 뭐, 이런 거 다 되겠네. 아이고, 핀도 꽂아졌어. 여기도 클릭? 클릭? 이거 뭐 의학 교재를 쓸 때 아주 좋겠네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자, 한번 더. 오호. 네, 아주 재미. 이제 조금 알겠네. 가서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도 스윗. 오, 스윗. 오, 얘는 무슨 동물이야? 오, 사람인가? 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스톱. 그치. 이렇게 여기. 아하. 야우,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일단은 우리 배럴 터치 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우리 대부분 요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많이 썼었죠. 자기만의 그런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도 트랙패드 내 모양을 만약에 원으로 하면 무슨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든지
뭐 삼각형으로 하면 뭐가 되고 뭐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네 손가락, 다섯 손가락 다 이렇게 됐죠. 매직 마우스 뭐 저는 마우스는 안 쓰니까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됐는데 제일 끝에 보면 여기 리프 모션이라고 요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여기 이제 몇 손가락을 올리냐 내리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실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흥미롭네요. 전에 트랙패드 같은 경우는 네 손가락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하지? 미션 컨트롤로 가게 되는데 요거를 제가 똑같이 여기인데 4핑거는 없더라고요. 5핑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모션 컨트롤 위에서 허공에서 해볼게요. 허공에서 이렇게 올리면 이런 식으로 와우 very good. 어우 그렇죠. 방금 저 모니터에서 실루엣으로 제 액션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허공에서도 됩니다. 이제